그나마 우리 어머님은 터널까지는 통과했어도 산의 중턱에서 내렸고 그 산을 죽자살자 달려서 마을을 바라보면서 내려오셨으니까 구사일생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공포 시간입니다. 10년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. 너무도 생생하고 기분 좋지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. 예전부터 꿈속에서 버스를 타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믿습니다. 여름의 어느 날 주말 나른하고 더워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. 여느 때처럼 달콤한 낮잠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꿈속에서 저는 6살 아들과 손을 잡고 버스를 탔습니다. 버스 안에는 노인 몇 분만 계시더군요. 버스는 출발하여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고 가파른 언덕의 꼭대기에는 터널이 있더군요. 터널 바로 앞에서 버스가 서고 손님이 탔습니다. 젊은 남자와 중년의 남자.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이 우리 아이가 제 손을 놓고 내려버린 겁니다. 저도 따라 내리려 했지만 버스 문은 닫히고 출발하더군요. 아무리 내려달라 소리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. 정상의 터널을 지나 내리막길로 한참 갔습니다. 산 준턱쯤 갔을 때 버스가 서고 문이 열렸습니다. 어린 아들 걱정에 정신없이 버스에서 내려왔던 길을 따라 달려갔습니다. 꿈속인데도 다리가 뻐근하고 아팠습니다. 정신없이 달려 정상의 터널을 지나니 산 아래로 마을이 보이더군요. 꼭 검은색 도화지에 구멍이 난 것처럼 주위는 깜깜하고 마을만 동그랗게 보였습니다.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. 너무도 생생해서 아들부터 찾았습니다. 꿈이었던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. 10분 후쯤인가 다목적실에서 물건을 꺼내오려고 들어간 순간 뭔가에 미끄러져 뒤로 심하게 넘어졌습니다. 완전히 공중에 떴다 떨어졌는데 순간적으로 손을 짚어 머리로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아, 이 꿈이었구나 싶었습니다. 내가 만약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타고 갔다면 어땠을까요?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. 꿈속에서 버스를 타고 여러 명과 함께 어딘가를 간다는 건 저승으로 가는 길입니다. 노인도 있었고 중간에 젊은 사람도 타고 보통의 젊은 사람은 객사나 급살이었겠죠. 그 와중에 아들은 내렸잖아요. 아들은 피해가는 거죠. 그나마 우리 어머님은 터널까지는 통과했어도 산의 중턱에서 내렸고 그 산을 죽자살자 달려서 마을을 바라보면서 내려오셨으니까 구사일생입니다. 만약에 우리가 그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면 죽음을 경험했을 겁니다. 그래도 우리 사연자는 살아생전에 좋은 공덕을 쌓았나 봅니다. 선몽을 받고 그 꿈속에서 예지했듯이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으니까요. 꽃님들, 꿈속에서 나 혼자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는 꿈은 나의 하는 사업이 번창하는 거지만
기차나 버스를 타고 노인과 젊은 사람, 어린 사람이 좌석에 앉아서 오묘한 분위기에서 그 버스를 탔다면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. 어떻게 해서든 버스에서 내려야 됩니다. 오늘 사연은 정말 섬찟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있고 죽음의 위기를 잘 극복했으니 응원합니다. 더 무섭고 더 신비스러운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. 사랑합니다.